1, 2, 3, 4, 5, 6, 7. 언제 있어? 1, 2, 3, 4, 5, 6, 7. 1, 2, 3, 4, 5, 6, 7. 자, 은유, 아빠가 기도해 줄게. 같이 기도하자. 하나님, 주님, 성령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사랑하는 처와 은유와 그리고 저를 이 아침에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한 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사랑하는 처와 은유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온유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, 이제 몇 주 후면 온유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, 그 순산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온유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육신의 건강함을 옷 입고 이 세상에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또 사랑하는 온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육신의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또 아버지 영의 건강함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로마서 8장 25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색없이 나아가고 세움받는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하시고, 그리고 하나님, 사랑하는 아들 온유가 아버지 노아의 이름처럼 아버지 정말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를 위한 또 아버지 열심으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도 이천에서 수고하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, 그리고 세라노의 부모님, 특별히 아버지 세라노의 어머니,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셔서 아버지 속히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도 경은이의 아버지 일터와 또 아버지 그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, 하나님, 그리고 우리 부부에 대한 미래, 하나님,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자 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. 오늘도 온유 아빠 공부하면서 또 이 하루를 알차게 보람차게 보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, 또 오늘도 온유 엄마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유 엄마가 온유와 함께 좋은 하루, 귀한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. 주님,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, 나 기도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인다. 기도했나 봐, 온유도.